요즘 워낙 그 초반 정글러들의 역할이 중요해지다 보니까 특히 자르반과 리신의 싸움도 굉장히 치열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게임이 가면 갈수록 정글러의 중요성이 더욱더 심해지고 있죠? 그렇죠. 자, 일단 특별할 것 없이 이렇게 정글러들 모두 아래쪽에서 시작을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엠넥슨 1레벨 코치. 그니까 뭐 정글도 중요하고 탑도 중요한 거 맞는데 지금 핵심은 미드죠. 그렇죠. 네, 훈 선수의 아리가 얼마나 코그모를 압박을 하고 시야 장악을 끝내면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다른 라인에 영향을 끼치는지 그게 지금 제일 중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미드 쪽 핑화 싸움도 굉장히 치열할 거고요. 쿠르키가 하향이 많이 돼서 뭐 마나 관리도 좀 어렵고 딜적인 부분도 예전보다 약화된 건 맞지만 여전히 이렇게 폭딜이 가능한 원딜입니다. 좋아요. 네. 자, 그런데 쿠르키도 많이 맞았습니다. 자, 하지만 쿠르키는 회복이 가능하죠. 나미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대신에 만났어요. 미신 왔어요. 아, 야, 강타로 먹었죠? 먹었어요. 이거는 좀 큰데요. 자 결국에 저 누가 먼저 한다느냐? 아리가 먼저 와요. 아리가 먼저 와요. 매우 안 맞았고 전멸. 자, 따라가서 전멸. 쌍버프 나온 라이터시. 경험치 모자라. 경험치 모자라. 3렙 못 찍었어요. 경험치 모자랍니다. 자, 1레벨인데 볼베가 1레벨이고 아리 전멸 쓰면서 구성수. 자, 잡았어요. 미신 잡았어요. 자, 그리고 코그모가 먹었죠? 버티라 이거! 아, 이거 설마! 버텼어요! 버텼습니다! 바텀에서? 바텀에서 킬 났구요! 아, 역시 앨리스의 한방! 이야! 앨리스 더블킬! 서폰 앨리스 이러면! 굉장히 좋아졌죠, 바텀 라인이? 바텀은 지네와 이드! 위쪽 싸움은 라온 이드! 아, 리신이 경험치가 진짜 살짝 모자란 것 때문에 3렙만 됐어도 저거 잡고 나서 3렙 찍은 다음에 도망갈 줄 알았는데 그렇죠. 방어로 딱 도망갈 수 있었거든요. 아, 딱 조금 남았었네. 그걸 또 코고마 버프를 먹으면서 네. 그리고 또 별거 아닌데 결과적으로 패치가 여기서 영향을 끼친 게 그렇죠. 큰 몹의 경험치가 낮아지고 옆에 몹들의 경험치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게 3이 안 됐거든요. 네. 양쪽 모두 옆에 몹을 못 잡았어요. 정신이 네. 없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3렙 된 쪽이 굉장히 좋은 그런 싸움인데 바텀 라인 다시 한번 볼까요? 아, 그렇지. 정확히 제대로 물렸네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싸움 일어나기 전에 짚어드리려고 했던 부분은 뭐였냐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앨리스가 그 고치트를 잘 지키면서 딜교환은 비슷하게 됐는데 그 상황에서 케이틀린과 코르키를 점검해보면 차이가 나는 데가 어디였냐면은 체력은 같은데 마나가 차이가 났었습니다. 케이틀린 마나가 거의 꽉 차있었고 코르키는 마나가 3분의 1밖에 안 남았거든요. 네. 그렇죠. 그게 코르키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소비력이 네 지금은 킬까지 좋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졌죠. 그리고 지금 에토지 선수가 좀 쌍버프가 지금 코그모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인지는 몰라도 일단 훈 선수에게 블루를 넘겨줬어요. 네. 좋은 선택이 맞죠 지금은. 네. 자, 그리고 여기서 코그모 바로 돌립니다. 미드 쪽. 자, 맞았어요. 자, 스무 걸리고 홍이 그런데 완전 거리죠. 리블 위치가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아리가 아까 전멸도 썼기 때문에 전멸도 없었습니다. 점화도 네. 없었고요. 역시나 바텀은 그 나미가 레오나 같은 챔피언에 약한데 한 번에 쓱 들어온 챔피언에 약한데 그 앨리스도 마찬가지로 고치를 통해 들어오기 때문에 자 앨리스 벌써 현자의 돌 그리고 케이틀린은 흠나십니다. 바텀 싸움 확실히 진행과 좋아요. 자 이거는 네 광란딜이 여기 진짜 예치 못한 딜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 액토신 아 쿠르키 단점도 나오네요. 스피상과 짧아가지고 저렇게 한번 우위를 뺏기면은 계속 밀리거든요. 지금 트랩 위치도 아주 절묘하고요. 그렇죠. 네. 앞으로 나오기 지금 껄끄러운 자리에 덫을 깔아놨습니다. 자 앨리스 코치 맞았습니다. 큐 맞추고 체력관리 안되죠? 자 이거 다이브 그냥 들어가나요? 먼저 네. 피한거죠 이거는 무레가모 네. 뒤로 빠지는 이야 이거는 방금 뒤경 굉장히 좋았습니다. 굉장히 심착한데요. 지금 설마 리신 드래곤 쪽에 있는데요? 자 이거는 이렇게 기세를 많이 빼놨기 때문에 야.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상대방을 깊숙이 지금 푸시해 놓고 네. 네. 바텀 라인을 콜을 합니다. 간 이유는 두 가지였죠. 첫째는 본 라인에서 이득을 많이 봤다는 거랑 둘째는 그 탑 라인이 엄청 많이 밀리고 볼베가 집을 가는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자르반이 커버차 탑에 왔을 거라고 예측을 어느 정도 했던 겁니다. 와 그리고 진짜 불안했던데 리신이 강타가 좀 남았었거든요, 쿨타임. 네. 근데 이거 됐어요. 강심장이에요, 강심장이. 그 판단에 자신이 있었던 거죠. 그렇지, 결과적으로 네. 좋은 판단이 되었고 드래곤까지 가져가면서 글로벌고도 초반부터 꽤나 벌려놓습니다. 자르반이 좀 급하죠, 이런 마음이. 리신을 찾아오려고 이제 왔는데 네. 그리고 대충 예측을 하고 있죠, 피지는 게. 그래서 지금 앨리스가 뒤쪽 봐주고 있습니다. 네. 탑싸움. 자, 광란 한번
어, 전화 없어요? 피 빼고. 박남길 복귀 한번 물어 뜯으면서 그렇죠. 와, 어, 야 이거 완전 마지막 무빙이 새총 봤어 예측한 무빙이었네요 이게. 자, 아리가 와요. 아리가 왔어요. 이러면 아, 운 선수가 이걸 넘기고 자, 이 패시 빠진 분이 네, 점화까지 쓰면서 잡아냅니다. 아리가 판단이 좋아요 오늘 따라 훈 선수. 어, 드림마스터 선수도 새총발사 예측한 무빙은 정말 좋긴 했으나 네 훈 선수가 여기서 이득을 가져가네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자크는 패시브가 빠지긴 했으나 잡히진 않았어요. 네. 역시 그동안, 포그몬은 네. 이런 점에서 굉장히 약하죠. 그동안 리신이 미드 커버해주고 뭐 굉장히 깔끔한 움직임이라 진행한 스텔스. 저희 더욱더 깔끔한 건 자르반과 리신이 같이 말렸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런 웨이브 하나하나 먹었으면 굉장히 크죠. 자, 그런 동안에 훈 선수는 벌써 쓸데없이 큰 지팡이가 나왔고요. 이겼죠? 네. 방금 탑킥이 굉장히 중요한 게 드림마스터 선수가 딜교환 위주로 하면서 CS를 못 먹었어요. 아 CS 차이가 20개나 나네요. 네, 어떻게 보면 마지막 찬스였는데 크게 날아가면서 좀 크게 말렸죠 지금은. 그리고 뭐 자크 치고는 특이한 템이긴 합니다만 볼리베어의 성향상 거인의어리띠 같은 체력템 일반적인 체력템 올리는 것보다는 저렇게 그 출제 팔목보호대가 낫다라고 판단을 한 트레이스 선수의 선택도 뭐 유심히 봐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자 자크 6레 자크는 거의 예측한 픽이었고 볼베는 그 자크 대한 카운터로 준비한 픽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재미를 못 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탑 쪽에 자 이거 아 이거 위험하죠. 있거든요. 아 또 왔어 운 선수. 아 전멸까지 뺐어요. 야 그 방금은 좀 재미있는 장면이 나왔었는데 그 아리의 큐스키 돌아오는 걸 볼베가 아리를 뒤로 던지면서 거기에 맞아버렸죠. 그렇죠. 거기다가 자크 엉덩이에 밀리면서 매혹은 안 들어갔고 네 재미자매 두 번 나왔어요. 탑3 주도권은 이제 완전히 진열 쪽으로 넘어간 모습. 바텀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희망 코그모 정도인데 자 이토신 이거 좀 위험해 보입니다. 자 방어 자 아리가 좀 있으면 올라와요. 좀 있으면 아리가 올라옵니다. 야 트루선테 처음엔 뭐 전멸까지 쓰더라도 방어 마지막이네요. 야, 그 와중에 깨알같이 강타로 피 채우고 탱크 미니언 또 먹었죠. 그러면서 은근히 지금 정글러 판 자체는 확실히 액토신 선수가 조르신보다 앞서 있습니다. 그렇죠. 소울드래곤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렇게 그런 싸움이 일어났을 때 확실히 코그모보다는 아리 쪽이 네 좀 더 빠르게 와줄 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좀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차이 많이 나요 지금. 네. 아 초반에 그 더블킬을 앨리스에게 넘겨준 것이 그니까 뭐 아리네 코그모 오! 자 잘 피했습니다만은 네, 이게 고치를 피해도 왔다갔다 하면서 두 대를 맞는 상황이었죠. 그니까 뭐 아리네 코그모에서 아리가 초반에 유리하다 이건 누구나 알아요. 근데 그걸 이용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게 그럴 때는 탑과 미드가 호응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보시면 탑과 미드가 적극적으로 싸워주면서 싸움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런 게 또 팀플레이 호흡 좋습니다. 네 그리고 자르반이 한번 바텀 쪽으로 와주고 있는데 그 사이에 네 카운트 정글하고 있는 네 이건 또 미드가 아니니까 되는거죠. 자크 같은 경우에 또 갱홍이 대단히 좋은 챔프기도 하고 상대가 아차 로밍이다 라고 뺄 때는 이미 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거죠. 그렇죠. 싸움을 강제하기가 정말 좋은 챔프형이기 때문에 자 분위기가 대단히 좋습니다. 지네요. 네 딜교 아주 좋구요. 돌고리 4천이 차이가 납니다. 초반이에요 아직 10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네 이건 의미가 좀 깊은게 엘리스 서포트를 말씀드린대로 좀 본인들이 의도한 거거든요 이거는. 근데 거기에 당했다는 것은 좀 심리적 타격이 크죠. 그렇죠. 최근에 보통 엘리스 서포트는 다 좀 좋지 못했거든요. 네. 그니까 탑에 볼베도 사실은 자크 카운터로 준비를 해온 거고요. 네. 엘리스 서포트 일부러 준 거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득을 못 봤다는 거. 자 킬각 잡은 거예요 이거는. 이거 근데 젤리 떨어져서 먹으면은 네. 쉽지 않죠. 자크 저게 문제예요. 특히 궁 타이밍에 폭딜이 문제가 아니라 폭흡이 됩니다 이게. 네 떨어진 젤리가 우수수수 순간적으로 떨어지면서 체력 회복이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네 저희 또 많이 되거든요. 저희 또 궁극기 쓰는 타이밍에 서로 그 사활을 걸고 싸우는 타이밍이지 않습니까? 서로 체력 낮은 타이밍인데 그때 저렇게 궁극기로 체력 채워버리면 힘 많이 네. 빠지죠. 자 일단 전체적인 라인 상태 그리고 분위기 자체는 자 이토시 또 왔어요. 진에어 쪽 좋구요. 여기서 만약에 아 이건 이벤트 잡히면은 자크 쪽에 유리해 보이는데요. 이거 둘 다 구웠으면은 볼드가 불리합니다. 네. 자크 시작하면 자르반 할 게 없죠. 녹여버렸어요. 녹았어요? 불리비아와 저런 챔프가 아닌데
네. 워낙 지금 고통받고 있다 보니까 순식간의 전사. 전략 카운터픽 등은 준비는 했어요. 문제는 뭐냐, 지네어 스텔스가 그런 어떤 준비 단계의 연습 대상들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거. 그게 그렇죠. 이번 경기 유일한 변수인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못 가죠. 넣은데도 코크 3인치 빌드 가는데 저게 약점이라는 거죠. 저런 빌드 타면은 흡혈이 안 됩니다. 굉장히 느려요. 네. 유지력이 안 돼서 저렇게 저래서 안 쓰는 거거든요. 첫째는 흡혈로 인한 체력 관리. 네. 네. 어제 커플이. 여기를 찾아주셨네요. 굳이 예. 시원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아, 좋죠. 네. 자판기도 있고요. 네. 네. 저희도 바로 얼마 전에. 약간 영업 사운드 느낌 나는데. 저희도 중계 전에 먹었죠. 아, 네. 그럼요. 사전에 준비된 매트 같이 자판기가 동시에 튀어나오네요. 아, 죄송합니다. 네, 준비하지 않았어요. 네. 깔끔하게 드래곤 트라이. 야, 첫 번째 드래곤에 이어 두 번째 드래곤까지도 파괴가 전멸했었고요. 주도권 또 밀렸어요. 지금 미드도 압박 엄청 줬고요. 지금 홍 선수가 이드 많이 본 게 스페드 버전 코그마 스피드 없죠 이제? 아, 이거 뭐 돌베가 열심히 때려봤자 어차피 자크 안 죽죠. 아, 안 위험해요. 순식간이 서포시아도 앨리스는 앨리스거든요. 네, 포뎀이에요. 자, 이거 체력 이렇게 없는 것 같아도 이거 함정이에요. 이게 체력 없는 것 같아도 그냥 먼저 달라붙습니다. 이거 네 트레이스 굉장히 그 흔치 않은 장면이죠. 볼베가 체력 리젠에서 밀려서 빠져야 되는 그런 장면. 아, 정말 더러운 싸움이네요. 제가 그 얼마 전까지 중계할 때 앨리스를 그렇게 깠는데 요즘 또 자크가 실어가지고 네. 아, 정말 많이 픽이 되고 볼 때마다 승리의 그 큰 요인이 되는 것 같아요. 아, 1차 포타 전진 라인까지 가면서 네. 라인을 밀어주고 있는 지네요. 죄송합니다. 발음 좋은데요? 아, 유학파 시절에 발음이 나와서. 아유, 너무 티냈네요. 아, 좋아할게 그렇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다이브 준비합니다. 미드 코그모. 미쳤어요. 스페럼드 코그모. 타워 밀렸어요. 미드 밀렸어요. 코그모가 완전히 주도권 싸우면서 CS도 그렇고 킬도 그렇고요. 완벽해요. 이거 웬만하면 못 죽이죠 이거. 이거 어려 싸우면 아리도 와요. 아, 다 왔어요. 수초 발사 도망가고 자크를 잡을 거면 자르반도 벽군다 했어. 그런 리시. 그러니까 이걸 잡을 거면은 자르반도 같이 때리기 시작을 했을 거고 자르반이 그런 판단 안 했다는 거는 지금 불리하다는 걸 확실히 인지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크 어설프게 노리다가 더 큰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미드가 코그모인데 타워 빌린 거 이건 좀 많이 치명적입니다. 이제 아리가 뭐 부담 없이 여기 돌아다닙니다. 네, 여기서 탑만 밀리면은 코그모는 진짜 위쪽에 와드를 도배하지 않는 이상 판이 못하거든요. 아리 아이템 너무 좋아요. 죽음 훌꽃 소나기. 운이 좋아 훈촉가루로 훈훈하게. 라임 좋은데요. 99학번 99학번이라고 합니다. 네네. 99학번 네. 근데 뭐 우대생일 수도 있어요. 아우 너무 동안이셔서. 아, 그렇네요. 바텀도 밀렸고 지금 포탑 상황도 굉장히 좋지 못하고 주도권에서 완전히 지금 밀리고 있는 VTG 라운팀. 네. 그리고 지금 지네어 스탠스가 포인트 잘 잡은 게 게임을 길게 갈 생각이 없어요. 왜냐면 상대 미드가 코그모니까. 그렇죠. 빨리빨리 끝내려고 K팀도 지금 푸시 위주 챔피언 아이템을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네, 피바라기에 아마 스택틱 단검을. 네, 게임 템포로 최대한 빠르게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그렇죠. 다들 뭐 아이템 당겼으면 듯한 느낌으로 네.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코그모 3위일체 뭐 아 코르키 3위일체 헤일 코그모의 뭐 16레벨 이런 것까지 아예 안 가겠다는 생각. 코그모 3위일체라고 멀었어요. 아야 도시. 야, 이거 너무 괴로운데요. 블리베어가 고생합니다. 돌베가 다이브를 당하는 장면. 돌베가 죽어도 175건 줬어요. 그만큼 많이 줬다는 거죠. 네. 뭐 이런 거는 솔랭에서는 흔히 점화 썼으니 손해라고 말할 정도거든요. 아, 그렇죠. 이러면 탑도 포탑이 이제 밀리겠고요. 곧 2차 이거 완벽히 지니어 팀이 승리를 잡아가는 모습. 아리가 코앞에서 이렇게 타워를 때리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네. 매호. 아, 오히려 손해를. 와, 데미지가 지금. 아, 지금 아이템 보니까 쓸데없이 나올만 하죠. 그리고 지팡이만 두 개인데요 지금은. 네, 지금 3종 세트 중에 두 개 모았죠? 야, 지네어 스텔스 딜이 무서워. 소규모 대전, 소규모 견투에서 지금
굉장히 좋은 챔피언들이 많기 때문에 네. 시야장악 당하고 맵장악 당하면 네. 더욱더 지금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 표현이 제일 정확하죠. 자르반이 한번 상대 이동을 막고 코르키와 나미 아 그 코그모와 나무가 한 번 더 적의 진입을 방해를 하면서 나중에 딜을 퍼붓는 게 VTG 라온이 원하는 구도인데 지네오 스텔스는 앨리스, 리신, 아리라는 그 어떤 육식형 챔버들을 통해서 각 라인전 단계에서 국지전이들 엄청 많이 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라온이 어떤 조합상의 이득을 전혀 생각을 못할 타이밍까지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3일째 나오름 아직도 멀었고요. 코그모도 딜을 만들어내기에는 자 그래도 케이틀린 자 네, 넘겨주고 수막 마을에 등장하는 엑소시 이거 옆에서 아리가 와요. 양쪽에서 아리랑 자크랑 옆구리에서 아리 옵니다. 이거 죽음먹고 소나기 있는데 아리 아 좋아요 탈진 좋아요. 하지만 뒤로 빠지면서 마을이 자 좋아 헬 잘 들어왔어요. 아니 앨리스 점프 야 앨리스 자크 살아있죠. 자크 아 이걸 살았어요. 우와 훈 선수 자크도 살았어요. 비상해 야, 오 자크! 아, 약간 아쉽게 트레이스 기분 냈죠? 이야 기분 내만하죠? 와 체력들 보세요. 번지미 선수 앨리스 줄타기 타이밍. 이야 이거 밀었습니다. 2차에 억제기 아타까지 한꺼번에 밀었습니다. 글골이 거의 두 배 가깝죠 지금은? 18분인데 어? 만고 15,000이 차이가 나요. 15,000 골드에요? 거의 두 배에요 지금. 다시 한번 볼까요? 일단은 아리와 자크가 네 탈진까지 좋았는데 그래서 불행복이 대박이 났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에어본 2단 3단까지 CC는 들어가는데 아, 그 찰나에 앨리스는 줄타기로 피하고 자크는 패시브로 살고 네. 아리의 말도 안 되는 딜 매혹이 여기서 딱 걸치면서 딱 옆구리에 케이틀이 점멸 쓰면서 헤드샷 터지고 야 멋있네요. 멋진 장면이었습니다. 아 VTG 라운드팀은 좀 무기력하게 지금 본인들 어떤 준비한 조합을 보여주기도 전에 네 뭔가 해보기도 전에 약간 밀린 듯한 허무하겠는데요. 와 아리 모자 나왔어요. 라바누리 죽은 모자. 네. 자크도 태양불꽃망치 나왔고 리신이 지금 아 무비 혼자 돌아다녀. 리신이 혼자서 지금 상대 지금 본진 앞에서 약간 제게 모드인 것 같죠 지금. 와 주먹 한 방에 어 타이슨이에요. 크기만 봐도 아프게 생겼죠 지금은. 그렇죠. 약간 젤리 느낌 나지만 네 젤리 안에 돌덩이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죠. 눈덩이에 돌 숨긴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홍 선수가 신기한 게 원래 그 게임을 정말 오래 한 선수들은 한번 그 실력이 안 느는 타이밍이 와요. 그래서 정말 그때 한번 실력 넘기기가 진짜 한계가 딱히 넘기 쉽지가 않은데 아이고 헤일 좋았어요. 자 하지만 앞에서 굴리베어가 버티지 못해요. 코그모 전사 진짜. 줄타기 타이밍 좋고요. 자크 자 음파받은 와 대기지 말도 안 돼요. 아 20분 여기서 경기 마무리되는 분위기죠. 억제 밀립니다. 20분 만에 압도적인데요 진짜. 1킬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리신 한번 잡은 건 경기 마무리. 자 이렇게 해서 지니어스에스가 VTG 라운을 잡아내면서 1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자, 사실 뭐 최근에 분위기가 좋았던 VTG였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기대를 VTG 라운팀이었기 때문에 기대를 해봤었는데 네. 지니어 스텔스가 어떤 기대를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리네요. 그러니까 뭐 어떤 부분에 있어서 뭐 VTG의 실수였습니다 라고 말할 게 없을 정도로 그냥 지니어가 너무 잘해요. 라인전 단계에서 네. 뭐 조합 이런 걸 다 필요 없이 네. 라인전 단계에서 모든 것을 끝낸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자 하지만 역시 뭐 1일차에서 여러분들이 뭐 아시겠지만 이렇게 지고도 그렇죠. 역전에 성공했던 MSH가 네. 있었거든요. 아마추어 뭐 VTG로 이제는 탈바꿈망이 했으면 이런 팀들의 특징은 모든 걸 내려놓을 때 더 강력해진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아직은 좀 더 지켜볼 여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과연 VTG 라운 팀이 1경기 무기력한 어떤 자신들의 모습을 쉬는 시간 동안 좀 멘탈을 좀 관리하면서 네. 이 경기에서 반격이 들어가게 될지 아니면 지니어 스텔스가 이대로 2대0 승리를 하게 될지 잠시 후에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잠시 후에 양팀 2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기가바이트와 함께하는 NLB 12강 함께하고 계십니다.